인천의 차이나타운. 딱 봐도 범상치 않은 분위기 속 여자가 가방을 건네봤는데 그 안엔 현금 다발과 위조 여권이 들어있습니다. 그녀의 정체는? 이번 임무와 관련된 정보는 태블릿 확인하고 무슨 일 생기면 카톡이나 위챗 쓰지 말고 전화로 해. 아직은 수습 기간 중인 중국의 비밀 요원이었죠. 헌데 그런 그녀에게 진짜 위험한 얘기야. 죽을 수도 있어. 알겠습니다. 최고 난도의 임무가 하달되고 그렇게 며칠 뒤 내쉬는 호흡에 다음 한 탱고 댄스 교실에 다이가 잠입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오셨나요? 탱고 배우려고요. 허나 비밀 요원이라기에 그녀의 복장은 복장은 편하게 입고 오셔도 돼요. 미친 듯이 눈에 띄었죠. 심지어 그의 파트너 요원마저 다이아 화려한 대회 의상을 뽐내며 바꾸기면 안 돼. 지루는 관종 커플로 등극합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본격적인 수업이 한창 진행되던 그때 원아! 이번 작전에 타깃이 등장하죠. 내가 좀 늦었지? 이에 두 요원은 작전 사인을 주고받기 시작하고 아주 물 흐르듯 드레스가 스페셜하신데요? 자연스레 타깃으로의 접근을 성공합니다. 이어서 다이는 그의 핸드폰을 빼돌리고 이제 남자 요원의 활약만이 남은 그때 뭐야? 폴더폰? 철통보안 투지폰 앞에 정보를 빼내려는 이들의 계획은 좌절되어버리죠. 그렇게 남자는 허망하게 현장으로 다시 복귀하고 폰을 제자리에 돌려놓기 전에 앞에 벨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하지만 다이는 남자의 재기발랄함으로 사장님 괜찮으세요? 간신히 그 위기는 넘기나 싶었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타깃을 노리는 자는 이들만이 아니었죠. 심지어 이번엔 무기와 함께 은밀한 공격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잠시 후 사장님! 너무나도 손쉽게 행해졌던 방금의 일격은 이미 죽었어요. 피해야 돼요. 단숨에 이곳을 살인 현장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죠. 그런데 이어지는 두 사람의 반응은 아, 지금 도망가면 더 수상하지. 마치 모든 것을 예상이라도 한 듯 괜찮아 우리가 모르겠다고 너무나도 태연합니다. 과연 이들은 대체 두 분 서로 아는 사이요? 네. 무슨 임무를 수행 중인 걸까요? 오늘 알게 됐으니까 아는 사이라고 한 거죠. 이 새끼 뭐야? 진짜 골 때리는 액션 코미디 영화 미션 파서블 바로 시작합니다. 한 달 전 중국의 국가안전부 더카리에코? 중국 보안기관에 무기밈의 정황이 포착되는데 정작 이를 주도한 당사자는 이만 쳐다 오서 살마 대화 나가라. 꽤나 떳떳한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대화나. 그 이유는 바로 무기의 최종 도착지가 중국과의 우호국인 북한이기 때문이었죠. 현재 그런데 계획과 달리 너희 형제 나가래. 일매상의 통수 전략으로 도착지는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으로 변경된 지 오래였고 중국에선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이 사태가 한 명의 희생만으로 무마될 리 없었습니다. 그렇게 중국에선 사건 수습을 위해 고작 한 명의 요원만 파견하기로 하는데 그 요원의 정체는 我知道，所以我才会把任务交给他。 짬도 차지 않은 그녀의 용도는 我政府竭尽全力拔刀相助，也付出了惨重的代价，导致我方年轻有为的北大毕业生被牺牲。韩国政府却无中无影，一无所能，推卸责任。 정치공작에 쓰일 희생물. 这次行动，完全失败不了的任务。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죠. 하지만 며칠 뒤. 처음으로 자신에게 맡겨질 비밀 임무에 이번에는 백업해주는 팀이 없다. 혼자 해야 돼. 의욕으로 가득 찬 그녀의 눈빛을 보자 진짜 위험한 일이야. 죽을 수도 있어. 팀장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에 다음 날 그는 오랜만이야 신기루 요원. 북정원에 심어놓은 블랙 요원을 찾아가 비공식적으로 부탁할 일이 있는데 다이어의 공조 수사를 요청하고 위장용 사무실 위치 알려드릴 테니까 거기로 오라고 하세요. 믿어도 되겠지? 그렇게 국정원 블랙 요원과의 공조가 저 안 믿으면 누구 믿으시려고요? 은밀하게 성사되죠. 한편 그가 말한 사무실의 정체는 레드벨벳 10덕후 우수환이 운영하는 난 그냥 지난번처럼 여기 한 달만 빌리러 온 건데 아 그분이시구나. 낡기 낡은 흥신소 사무실이었습니다. 비용은 똑같이 500? 예? 근데요 그 지난번에 여기 빌려드렸더니 하지만 이번이 처음도 아니었고 이상한 사람들도 찾아오고 여러모로 수상함을 감지한 수환이었지만 일하시는 데가 정보기관에서 일하시는 멈춰! 그는 돈 앞에선 그 누구보다 확실한 기회주의자였고 청소나 좀 해놔요. 벌어지고 만 텐데. 네 깨끗하게 해놓겠습니다. 그렇게 둘의 거래는 쿨하게 성사되죠.
한편 흥신소를 나온 요원은 어머니 괜찮으세요? 우연히 한 사고를 목격하게 되고 역시나 정의의 요원답게 멋지게 모두를 구하나 싶었는데 정작 본인을 구하지 못한 채 깊은 혼수 상태에 빠지고 맙니다. 그리고 며칠 뒤 이 소식을 전혀 알지 못한 다이는 팀장의 지시대로 흥신소를 방문하게 되고 여기 앉으세요. 네. 수환을 자신과 공조할 요원으로 착각하게 되죠. 여기는 무슨 일로? 그렇게 다이는 남친이 바람을 피웠나? 아니면 흥신소 고객 대하듯 던지는 그의 질문에도 연락 받으셨죠? 의심은커녕 저희 팀장님하고 잘 아는 사이 아닙니까? 안다면 아는 사이일 순 있는데 잘 모르죠. 이름도 모르니까. 그의 이 애매모호한 대답조차 철통 보안 유지를 위한 그렇겠네요. 능청맞은 연기로 받아들이고 맙니다. 어젠 어떤 얘기를 들으셨죠? 여기를 좀 쓰겠다는 거랑 바로지 같은 거 좀 제거해달라고. 그런데 자신의 대답에 이번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암살을 하라는 건 아니니까. 뜻밖의 대답이 들려오자 암살? 무언가 단단히 꼬였음을 눈치채지만 먼저 성금으로 사드릴게요. 뭔가 오해를 눈앞에 펼쳐진 화려한 돈다발은 오해요? 그 단단한 오해를 아니요 어떻게든 이해해보려는 굳센 의지로 저는 성금으로 다 안 주면 일을 안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라고요. 그의 사고를 전환시켜버렸죠. 아 그럼 천만 원 나눠서 드릴까요? 괜찮다니까요. 그렇게 천만 원에 자신의 앞날을 맡겨버린 수아는 그럼 저는 여기 직원으로 위장해야 되니까 사장님이라고 할까요? 팀장님이라고 부르면 될 것 같은데. 그녀와 호칭 정리를 시작으로 네 얼떨결에 무기밀매 사건에 공조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우리 타깃이에요. 그렇게 사건의 브리핑이 이어지던 그때 아무튼 손님은 코빼기도 안 보이던 그의 흥신소에 웬일로 손님이 방문하죠. 무슨 일로 오셨어요? 그런데 심지어 뭐 하고 있어요? 보드 뒷면에 적힌 수치팔 반성문으로 인해 아, 저 친구가 그 손버릇이 좀 안 좋아가지고요. 국가 비밀요원 다이는 김지서가 잘못한 거야. 커피 믹스나 훔치는 찌질이로 소개되며 여기 커피 두 잔만 부탁해. 저 새끼가 쳐 돌았나. 퇴장까지 당하는 개쪽을 당하고 맙니다. 한편 찾아야 되는 분 이름이 뭐죠? 도로시 도시예요? 고객이 애타게 찾고 있는 그 대상은 귀여운 댕댕이 한 마리였고 아니 이런 거는요 그 동물을 전문적으로 찾아주는 회사가 있어요 따로. 이거 줄게. 역시나 물질 앞에선 물불 가리지 않는 그는 저희가 바로 그 전문적인 회사거든요. 오지는 태세 전환과 함께 그럼 부탁해요. 단번에 댕댕이 사건까지 담당하게 됩니다. 이어서 예스원 케미컬이 지금 도대체 몇 번째야! 다이의 브리핑이 재개되는 가운데 박두식 사장이 며칠 전에 중국에서 토카레프 5천 정을 한국에 밀수했어요. 권초? 네. 무기밀매 사건을 우리 둘이 조사한다고? 그게 왜요? 수아는 이제야 그녀가 건넨 천만 원의 대가를 깨닫게 되죠. 그 정도 스케일이면 경찰이 하는 거지. 경찰은 사건이 터지거나 증거가 있어야 움직이니까. 게다가 목숨을 건 공조를 앞두고 그럼 경찰은 아니고 국정원? 김사? 뭐야 이 자식. 혹시 내 뒤통수 치려는 건가? 서로 간의 신뢰는 아니다 싶으면 버리자 멘틀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 있으십니까? 허나 이미 돈과 사건 정보가 그에게로 간 이상 억지로라도 수환을 믿어보는 수밖에 없었고 네, 박 사장은 매일 저녁 강남에 있는 탱고 카페에서 춤을 춰요. 제가 박 사장하고 탱고를 추면서 핸드폰을 빼낼게요. 그럼 팀장님이 받아서 복귀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렇게 근데 탱고는 출 줄 알고? 이들의 첫 번째 작전 위치는 네. 기본 교육은 받았어요. 탱고 카페로 정해지죠. 네. 아! 그런데 그때 그 드레스 챙기는 거 잊지 마. 가쁜 드레스 타령을 드레스요? 시전하는데 아, 연습인데도 드레스를 입어요? 태권도 하는데 태권도복 안 입고 하냐? 꽤나 그럴듯한 그 근거에 다음날 다이는 무대 드레스와 함께 등장하죠. 허나 그녀를 기다리는 것은 탱고 배우려고요. 아... 감사의 비웃음과 유일하게 자신과 비슷한 꼬라지를 하고 있는 수환의 모습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인프의 참사가 벌어진 것이었죠. 사장님! 그러나 잠시 후 왜 저희가 조사를 받는 거죠? 둘은 용의자 조사를 받게 됐는데 수상했다고 진술을 했으니까요. 누가요? 다요. 두 사람의 골 때리는 의상은 모든 이의 의심을 사기 충분했고 그럼 가도 되죠? 수고하셨습니다. 다행히 무혐의로 풀려나긴 했지만 저 두 사람 초기 발동한 베테랑 형사의 눈에 신원 조회 좀 더 해봐. 이들의 네, 모습은 제대로 각인되어버립니다. 느낌이 와. 이어서 수원은 우리 일은 이제 끝난 거지? 슬슬 런각을 재기 시작하는데 타깃이 죽었잖아. 아무래도 박 사장
이용당하고 살해된 것 같아요. 박 사장만 조지면 될 줄 알았던 해당 사건은 염화칼륨을 다량으로 주사하면 심장마비로 죽잖아요. 흔적도 안 남고. 그러니까 프로들이 개입했다는 거 아니야. 여러 조직들이 얽혀있는 큰 스케일의 것이었는데 아, 일하기 싫으면 받은 돈 뱉어내든가. 본미사 소환은 테스트한 거야. 건성이 있나 없나. 그럼에도 고를 외쳐버리죠. 아 참. 허나 오늘 핸드폰 복제는 했죠? 소환의 유일한 임무였던 박 사장의 폰 복제 건은 폴더폰이더라고. 대차게 실패했고. 그러면 뭐 통하네 역은? 아 봤지. 최근에 전 본부장이라는 사람한테 문자 보냈더라고. 오늘까지 연락 안 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그나마 뭐라도 건졌다 싶던 찰나 번호 외웠죠? 정작 발신자의 번호는 아, 못 외웠어요? 아, 대포폰이야. 대포폰 번호 외워서 뭐하게. 외울 시도조차 하지 않은 그런 바보였습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오늘 뭘 한 거야? 없어요. 이에 그녀는 아무리 봐도 요원 같지가 않아서요. 수환의 정체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지만 그게 그 친구의 능력이야. 아무도 요원인 줄 몰랐거든. 우연에 우연히 겹치며 그래서 아무 명도 신기루라고 불리는 거지. 수환을 최종의 비밀 요원으로 만들어버리죠. 다음날 아니 뭐하다 이제 와요? 우리 일 끝난 거 아니었어? 다 있는 아침 대바람부터 그를 방문하는데 이 뉴스 못 봤어요? 이유는 전날 밤 강남 로데오 오퍼버스가 총에 맞아 죽었어요. 바로 어젯밤에 조직 간에 발생한 총기 사건 때문이었죠. 그럼 뭐야? 벌써 총기가 풀렸다는 건가? 이어서 두 사람은 수소문 끝에 아무래도 도끼파에 접근을 해봐야겠어요. 전날 총기 사건과 관련도가 높은 한 조직을 지목하게 되죠. 아까 못 들었어? 도끼파가 얼마나 살벌한 놈들인지? 아니 베테랑이라더니 왜 이렇게 겁이 많아? 허나 백세 인생을 꿈꾸는 수아는 야 내가 겁이 많은 게 아니라 너 같은 초짜 아마추어를 데리고 다니는 게 싫으니까 그러는 거지. 혀가 존나게 길어지는데 보여줘요? 다이는 누구와는 달리 나한테 맞으면 도끼파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봐. 백마디 말보다 확실한 행동으로 수사에 대한 의지를 확실히 밝힙니다. 그렇게 광역수사대에서 나왔습니다. 둘은 이번에는 경찰로 이장해 도끼파 아지트로 접근에 성공하고 최근에 총을 사라고 브로커가 온 적 있죠? 아니요. 로데오파 공격에 사용된 총의 구매 경로를 질문하죠. 그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체포하는 수가 있어? 두목과의 팽팽한 신경전이 오가는 가운데 수다 채우기 전에 미란다 원칙도 얘기 안 해줍니까? 역시나 깜빵 경력자다운 날카로운 질문이 이어지고 당신은 검사를 선임할 수 있어. 뭐요? 변호사 알아. 허접하기 짝이 없는 경찰 코스프레에 니들 경찰 아니지? 둘의 수명이 줄어들던 그때 바로 문 밖에선 살벌한 총격전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무차별 공격은 두목도 피할 수 없었죠. 그런데 심지어 팀장님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비극이 수환에게도 찾아오고 맙니다. 이어서 유다해 먼저 가. 그의 눈물 나는 동지애가 난 괜찮으니까 남의 눈가를 촉촉이 적시려던 찰나 뭐야 총상이다기엔 너무 빨리 멈춰버린 피. 아까 코피 흘린 거 아니에요? 어? 그는 너무나도 멀쩡한 상태였죠. 이어서 두 사람은 간신히 현장을 빠져나오는데 성공하고 왜 이렇게 늦게 와? 죽은 두목의 품에서 폰까지 획득합니다. 그렇게 아는 해커 있어요? 해커? 이들의 다음 목적지는 야 이거 좀 봐줘. 휴대폰을 잠금 해제시켜줄 고수의 은둔처였죠. 성금인 거 아시죠? 당연하지. 이에 그는 다이에게 활동비로 받은 돈을 전달하는데 설마 우리 세우고 있구나 아니지? 철두철미함이 세계 랭커였던 해커에게 오만함이 피네. 어? 수환의 찌질하디 찌질한 밑장빼기는 오만함이 왜 자꾸 빠지지? 다이마저 쪽팔리게 만들어버립니다. 곧이어 이 능력자는 도대체 뭐 찾아요? 토크래프 뭐 브로커 이런 말 있나 좀 찾아봐줘요. 뭐 이런 건가? 중계상 단번에 판도라의 상자를 뜯어버리고 그럼 그 번호 주인이 누군지도 알 수 있어요? 밀전 무기를 중계하고 있는 브로커에 네 서울이네요. 이거 주소를 제가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정확한 위치까지 찾아주죠. 그리고 몇 분 뒤 둘은 브로커의 주소에 도착하고 아무도 없나 봐. 그래 가자. 아 가긴 어떡하. 아무리 비밀 요원이라지만 막무가내로 무단 침입을 저질러버립니다. 또 잠겼어. 다름 아닌 그녀의 급동 때문이었죠. 같은 시각 도끼파의 총격 현장에 경찰도 뒤늦게 도착하는데 사방에 총기를 해댔는데 난리도 아니에요. 난리도 뭐 하나 보여드릴 게 있어요. 이들이 입수한 CCTV에 그 사건 발생 전에 현장 앞을 지나갔거든요. 이 두 사람 이미 경찰에게 제대로 찍혔던 두 사람이 내가 그랬잖아 두 사람 뭔가 있다고. 또다시 수사 레이더에 포착되고 맙니다. 한편 다희는 자신의 응냄새도 이겨버리는 불쾌한 썩은 내에 냄새의 근원지로 다가가는데 놀랍게도 그곳엔 방치된 지 3일은 되어 보이는 시체가 있었죠. 자살로 위장했어요. 저한 분이 없는 걸로 봐선 프론탈 지시 분명해요. 심지어 시신의 정체는 김영구 경비 김정 이 회사랑 관련된 것 같아요. 무기 준비업체인데요? 한 무기업체 직원이었고 거기 그 본부장 직함도 있어? 하필 그가 회사의 본부장에 대해 묻는 데는 전 본부장?
흔치 않은 성인 전과 본부장 직위가 합쳐진 본부장! 박두식 사장 핸드폰에서 나왔잖아. 그 단어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그 자식이네. 게다가 때마침 내일 12시에 엘빈 호텔 영빈관에서 셀러브레이션이 있어요. 무슨 셀러브레이션이라고? 해외 입양아들을 초대한대요. 우연을 가장해 그를 대면할 기회까지 얻게 되죠. 그렇게 다음날 두 사람은 행사에 참석하게 되고. 어디서 교복 빌려 입었어요? 너 패션을 알아? 이거 명품이야, 명품. 야, 여긴 테이블보다 명품을 쓰네. 이 정도면 세상이 그를 억구하는 수준인데. 이어서 어제의 사건이 떠오른 다희는 어제 시체 있었잖아요, 신고는 해야죠. 아, 그걸 아침에 했지. 혹시나 하는 마음에 혹시 핸드폰을 한 거 아니죠? 그의 능지를 테스트해보는데 당연히 공중전화로 했지. 우리 둘이 거기 있었던 거 아무도 모른다고. 정말이지. 이거 어디서 찾았냐? 경찰도 기립박수채. 아니 이 자식은 무슨 헨젤과 그레텔이야? 빡대가리 그 자체였죠. 이거 가는 데마다 흔적을 남겨. 같은 시각 행사장에는 전 본부장이 그 모습을 드러내고. 저 사람이 우린 어디에 입양된 걸로 할 거야? 마침내 둘은 그와 고민하게 됩니다. Where are you from, please? 허나 영어는 젬병이었던 그는 Puerto Rico. 아싸리 상대도 모르는 언어로 Puerto Rico. 스페인어로 노선을 변경해버렸고. My name's 저는. 다행히 그의 전략으로 위기를 모면하죠. 이어서 수아는 이 기세를 몰아 악당과의 진한 스킨십을 나누고 그에게 신호를 받은 다이는 돌탐정지 부착에 성공하죠. 미친 새끼들 같아. 그런데 잠시 뒤 도끼파가 왔다고 합니다. 보스의 죽음으로 눈이 돌아간 도끼파의 소식이 전달되고 나롱, 샤롱. 그의 조직도 본주의 움직이기 시작한 그때 한 부하에게 수환과 다이의 정체가 탈로나버리고 맙니다. 이어서 몇 분 뒤 갑자기 무슨 일이시죠? 도끼파가 등장하고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오해? 여기서 네가 죽는 것도 오해. 다 찍어버려. 살벌한 격투가 벌어지는 가운데 진전들 하시죠. 전 본부장은 다시 한번 오해라니까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시작하죠. 심지어 그 근거는 지금 대한민국은 분노범죄가 들끓고 있죠. 권총은 굳이 조폭이 아니어도 살 사람 많거든요. 우리가 뭐하러 전쟁을 벌이려고 하겠습니까? 경찰에 타격만 될 텐데. 꽤나 그럴싸해 보였지만 허나 팩트는 전 본부장의 지시하에 보스가 살해된 것이 분명했습니다. 우리 형님은 누가 죽였다는 거야? 하지만 그의 뱀 같은 현울림은 고대 로마 시대의 키케론 이런 말을 했죠. 누가? 이들 뭔가? 도끼파를 혼란에 빠뜨려 그 새끼들. 굿. 이것이 바로 전 본부장의 계획이자 개자식들. 평화롭던 조폭 세계에 분란을 만들어. 그 총 그 얼마야? 얼마나 사느냐에 따라 다르죠. 일단 100개. 대량 무기 판매로 한몫 챙기려는 그의 빅픽처인 것이었죠. 그리고 한편 오늘 밤에 물건 넘긴대요. 다이는 꼼꼼하게 모든 상황을 도청 중이었는데 잠시 후 그녀가 절대 놓쳐선 안 될 소식이. Desparen Catoris Lamas Ibenos. Catori. Un Nadiel Scatiert. 전달됩니다. 어서 피해야 돼요. 곧이어 둘은 빨리 줘! 급히 런을 박아보지만 도저히 1분 만에 얌전히 따라 도관의 등지가 되어버리는데 그때 다이의 폐황색 패기로 야! 야! 다이! 어? 목숨을 건 그들의 혈투가 시작되죠. 그렇게 역시나 이번에도 주인공은 죽지 않는다는 국룰이 적용되나 싶었는데 물러나 있어. 예외도 있던 걸까요? 내가 처리할게. 과연 말이나 말든가. 이들의 운명은 우수한 흥신소? 네? 어떻게 될까요? 각종 영화는 파일선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에 관련 링크 달아두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영화 미션 파서블 무기 밀매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비밀 요원이 모종의 사건으로 돈만 되면 뭐든지 하는 흥신소 사장 우수환을 만나 수사 작전을 공조하는 액션 코미디물인데요. 처음에는 그저 그런 밀매 사건으로 보였던 이들의 사건이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사건은 점점 그 끝을 알 수 없는 미궁 속으로 빠지며 내용이 전개될수록 더욱더 흥미로워지는 매력적인 영화였습니다. 특히 두 사람의 코믹 연기 호흡이 인상적이었죠. 대부분 남녀가 주인공인 영화에는 로맨스가 들어가기 마련인데 이 영화는 러브라인 전개를 과감히 없앤 대신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두 배우의 환상적인 티키타카를 강조하며 영화의 재미를 한층 더 높여주었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최근 작품 활동이 뜸한 배우 김영광의 연기를 보는 맛도 쏠쏠했는데요. 촬영 당시 그의 애드리브가 안 들어간 장면이 없다고 할 정도로 김영광은 이 작품 촬영에 진심이었다고 하죠. 심지어 모든 액션씬을 대역 없이 소화하며 한 컷 한 컷에 애정을 다했다고 하는데요. 액션 코미디 영화를 즐기시는 분들, 가벼운 스토리의 영화를 부담 없이 즐기고 싶은 분들께 이 영화를 강추드립니다. 풀 버전을 보고 싶은 분들은 고정 댓글에 파일선 관련 링크 달아두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영화 드라마 애니 성인은 파일선. 감사합니다. 핵심쟁이 쇼무비였습니다. 들을래? 구독과 알림 설정을
이거 누구 노래야? 쇼무.